퇴근 시간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주차장으로 변해버립니다. 그래서 이 전용 도로를 올라가기 위해서 차가 사륜 구동이 아닌 일반 컨테이너 트럭들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트럭 운전사들이 다 일심으로 그 모든 차량들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면서 이 정체가 뚫리는 겁니다. 언제나 위기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정석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화물 트럭들은 특히 이 빈 차나 전륜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. 저도 정말 아찔합니다. 겨우 지금 올라와서 급하게 커피 포트에 물 끓여서 커피 한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 아닙니다. 와, 3시간째 이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기사분의 도움으로 이 언덕을 제가 겨우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저 사장님한테 커피포트하고 커피 한잔 드리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. 와, 이거 무슨 일입니까? 엄청납니다. 엄청나. 야, 눈길에 지금 이 화성 쪽 반경 3km 이내가 다 모든 이런 언덕 때문에 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와, 정말 엄청난 재앙입니다. 재앙. 갑자기 눈이 오니까 제설 작업도 안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.